열심히 했는데도 쭈꾸미가 안 나온다면 현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넓은 바다를 보면서 쉬어주도록 합니다. 이거는 별표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오늘 시방의 꾸미꾸미 쭈꾸미 머리에 초장 바르러 나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쭈낙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설라무니 오늘이 쭈낙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쭈가 잘 잡히는 곳으로 안 가고 이 개고생을 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기존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뚜벅이 낚시꾼이라서 아무래도 서해 쪽 바다로 가는 대중교통이 너무 힘든 데다가 물때까지 맞춰야 해서 제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전하 잡습니다. 자, 이제 그만 까고 한 마리라도 잡아볼게요. 오늘 잡으면은 절대 방생은 없어요. 전부 라면에 투하해서 맵고 뜨거운 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쁜 애기를 살짝 따뜻하게 데펴주도록 할게요. 시방에서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안전한 발판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엄한 데서 하다가 예, 통수 날아갈 수가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표는 외계인 두 마리를 생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하면 애기가 바닥을 찍을 때까지 살짝 기다려줍니다. 예, 전문가 맞죠? 그 다음에는 리를 살짝 감아서 줄에 텐션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참 쉽죠? 그 다음에는 쭈꾸미가 애기에 올라탈 시간을 주면서 살짝 들어줬다, 리를 감아줬다 반복을 해줍니다. 예, 이론은 아주 빠삭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시방에는 석축이 2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슬슬 감다가는 완전 개털되는 수가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짝 낚싯대를 살짝 들다 보면 젖은 목장갑이 올라가 있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날 때 챔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참 쉽죠. 근데 제가 이론만 빠삭하지 쭈낙은 더럽게 못한다는 점. 조금 묵직한데요? 으쌰! 에이, 개뿔. 사실 쭈꾸미를 낚고 싶은 초보 낚시꾼들에게 여기 시방은 별로 좋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상당한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고 싶으시면 태안으로 가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으쌰! 있나? 아이. 아이씨, 개뿔. 이끼는. 아이, 지금 더럽게 재미없어서 다른 낚시로 바꾸고 싶은데 쭈꾸미 채비밖에 안 갖고 와서 방법이 없어요. 예, 잡을 때까지 열심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아, 있나? 아, 안 돼. 아이씨. 바위에 걸린 줄 알았더니 묵금추 채비에 걸렸었네요. 예, 간신히 빼냈습니다. 대단한 스킬이죠. 열심히 던져도 쭈꾸미가 안 나온다면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포인트를 이동해줘야지 됩니다. 예,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드디어 소중한 애기 하나 꿀꺽 해먹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재빠르게 새로운 채비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미치겠다. 확실히 쭈꾸미 낚시는 저처럼 성질머리 급한 사람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힘들고 재미없어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오늘 시방에서 3시간 짬낚으로 마지막 쭈꾸미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상한 대로 만만치가 않네요. 쭈꾸미는 역시 사먹는 게 제맛입니다. 아이씨. 암튼 쭈낙하고 저는 더럽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